당초 여야는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죠. 하지만 방금 보신 재검토 움직임에다 세부 쟁점까지 많아서 앞으로가 산 넘어 산입니다.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8개 항으로 구성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.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두 개의 분야로 줄이고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일부 남기는 내용을 담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안갯 속입니다.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국회가 벼락치기 성안 작업을 해야 하는데 시작 전부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개정법률 공포 후 4개월 유예 기간이 지난 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, 대장동 사건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주요 사건 수사를 검찰이 계속 맡을지 경찰로 넘길지부터 여야의 설명이 다릅니다.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범죄는 법 시행 즉시 경찰에 모두 넘겨야 한다고 보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법안 시행 뒤 발생할 사건만 경찰이 가져간다는 입장입니다.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때 기존 사건과 동일성, 단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뒀는데 이를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도 논란입니다. 다단계 사기나 불법 촬영 같은 범죄에서 공범이나 추가 혐의를 찾아내도 다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협상안 재검토 선언에 세부 조항을 둘러싼 첨예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 여야가 합의한 이번 주 안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SBS 김관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